준비하고 있습니다. 리본 작품에서는요, 나선형 그리기와 뱀 모양 그리기, 통과 애샷배 그런 기술을 50% 이상 넣어야 됩니다. 오늘 선수들이 개인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림픽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. 올림픽 때 손예재 선수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리듬 스텝 하면서 손예재 선수의 그 특징인 표현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통시턴 좋았고요. 반지기를 동반한 회전 요소인 디알란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. 이 난도에는 신체 난도도 있지만요, 던지는 난도, 또 몸을 쓰는 또 리듬 스텝 난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손은주 선수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. 네. 고국이라서, 예, 한국이라서 지금 아주 마음이 편해진 네. 것 같아요. 사실 그때 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 아레나 경기장에 그 상태가 좀 에어컨 바람이 종잡을 수 없는 곳에 나와서 조금 애를 먹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습하기도 했고요. 이렇게 리본을 흔들면서 표정 쓰고 또 리듬 스텝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. 네. 또 리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게 꼬이거나 엉키면 또 점수가 감점돼요. 네, 6m의 리본을 쓰기 때문에요. 굉장히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확실히 표정이 상당히 네. 밝아졌어요. 네.